또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은희입니다. 중국의 2월달 수출 부진에 일본의 지표까지 부진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시장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었죠. 1960선도 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어제 나타났습니다. 1%가량 조정, 20포인트 이상 하루 만에 빠졌는데요. 이제 20일 이평까지 처져 있습니다. 악화된 투심 속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를 보인 것도 어제 지수 하락에 큰 요인을 제공한 부분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현물에서 변심한 것도 변심한 거지만 동시만기 3일을 남겨두고 선물을 8,600계약 이상이나 많이 정리한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기관도 이틀 연속 2,000억대 현물의 순매도를 이어가는 것이 역시 부담을 안겼는데요. 정작 중국장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2.8% 급락하면서 저점에서 끝났죠. 2,000선이 붕괴되며 블랙 먼데이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이런 중국발 악재가 간밤 글로벌 증시까지 영향을 줬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1950포인트 20일 이평 정도에서 하루 만에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반등한다면 기술적으로 그 반등폭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 일단 궁금한 상황이고요. 어제 7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 역시 움직임이 상당히 궁금한 날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입니다. 네, 전일장 다시 돌아보고 오늘장 미리 예견해 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 전문가 다섯 분의 의견 모은 것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중국 얘기로 시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중국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조선, 화학, 철강 섹터가 동반에 부진했다라는 의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지표가 같이 좋지 않아지면서 지수가 밀렸다. 중국에선 수출 지표가 안 좋았었고 물가도 별로였지만 일본에선 경상수지와 성장률이 모두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었죠. 김혜란 연구원님은 기관과 프로그램 쪽에서 각 2천억 원 이상의 대량 순매도가 나옴에 따라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외국 들의 대량 선물 매도 때문에 하락세를 띄었다라고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중국 증시 영향 때문에 밀렸다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중국발 불안감으로 인해 섹터도 밀렸지만 수급이 많이 안 좋아졌던 날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오늘자 프리뷰 확인해 보시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첫 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계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예상된다. 걱정스러운 눈치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동시만기 등 이벤트 앞두고 눈치 보기 장 이어질 거다.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는 안 밀릴 텐데 모멘텀 있는 섹터에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는 의견도 지금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리스크가 동반해서 지금 등장한 가운데 하락 심하다 그렇지만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견도 마지막에 등장해 있네요. 네, 오늘은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여의도 본사의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발 악재가 간밤 글로벌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D-입니다. 쿼드러플 위칭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데 어떤 분은 195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하락 시 밀릴 때마다 사도 좋다라는 의견을 내놓아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여전히 뭐 시장이 중국이 이제 수출 지표가 그 쿠션의 실적을 지금 보였었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제 중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좀 악재를 만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수출 관련 기업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야경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뭐 뚜렷한 지금 뭐 호재성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동반자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예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그 중국의 지표 부진이 향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진으로 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매년 중국의 한 봄 3월 4월 정도 경에는 아시다시피 뭐 춘절 연휴가 지금 껴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항상 지표가 좀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전인대 이후로는 어느 정도 지금 경제 성장률 목표와 수출입 목표치를 7.5%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뭐 시장이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적으로 중소형주 개별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 가지 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스피 200의 그 전기 변경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라든가 동아ST, 뭐 한국 콜마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이번에 신규 편입으로 예정되는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신규 편입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도 좋겠다 팁을 주셨는데 중국발 악재는 일시적이라고 보셨지만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시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7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은 코스닥 전체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약간 쉬어갔지만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우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좀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 특히나 코스닥 지수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개별 종목이 철저하게 지금 차별화되는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IT 부품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그 친환경 관련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 위주로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모멘텀 있는 섹터나 혹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 개별주 장세를 예측해 주신 거군요.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님 전략 미리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차트를 통한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확실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님 모시고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려 합니다. 남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하셨었는데 이 가는 코스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며칠 전만 해도 1980 찍는 분위기였는데 단박에 1950까지 밀려있거든요.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은 어제 왜 그렇게 선물을 많이 팔았는지가 궁금하고 중국장이 급락한 것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입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는 박스권 전망이 다시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오래간만에 조정을 받은 코스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내수주 얘기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이제 중국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국 무역 수지가 2000년 들어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상 두 번째로 큰 적자폭이 나왔어요. 춘제가 있긴 했지만 춘제에 대한 영향력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가 일어났는데요. 이 중국의 어떤 이 무역 적자는 그 앞에서 보시면 두 번째로 큰 적자폭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흑자와 적자의 폭이 진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한 달 만에 급격한 적자가 나타났다가도 그 다음 달 또 빠르게 흑자로 돌아서는
이러한 점진적인 안정적인 무역의 어떤 흑자와 적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에 이제 10년 동안 보시면은 다 하회한 적이 5번 있는데 이 5번을 지나쳐 간 적이 한두 달에 넘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무역수지 말고 3월 무역수지를 본다면 분명히 또 플러스가 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을 떠나서 지금 글로벌의 경기 선행 지표 중 여러 지표 중에 하나 이제 BDI 지수인데요.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원자재라든지 그리고 곡물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벌크선인데 이 벌크선의 운임이 최근 보시면 1000포인트에서 108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를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 보통 이제 BDI 지수로 많이 반응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강력한 상승 전환이 저항선을 다 뚫어버리는 이런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는 분명히 우상향 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최근에 흐름들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짚어드리자면은요 외국인들의 이번 그 매수 중에서 비차익 순매수라는 게 있어요. 저 비차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스켓으로 종목들을 한 20종목, 30종목 통째로 담아가지고 종목을 일거에 사는 매매를 우리는 저 비차익 거래라고 그러는데 즉 일거에 종목을 산다면 각각의 개별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제 2012년, 2013년의 패턴을 보니까 이러한 외국인들이 시장으로 갖다가 들어섰을 때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느냐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 그래서 환율이 자 환율은 우측 반전입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의 비차익 순매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럼 지금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1060원대로 떨어지면서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지금 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비차익 순매수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겠나. 환율이 1050원을 뚫어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춤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어떤 순매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떻게 이제 시장을 접근하고 있냐면 최근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조정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이러한 강세를 보여준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수급 부분인데 특히 기관들의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을 보시면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이 최근 들어서 방향이 완전히 따로 나왔다는 거죠. 즉 대형주는 올해 이제 2월달 중순부터 매도 쪽으로 갔지만 중소형주 쪽으로는 굉장히 매수 쪽으로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 왜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었냐? 바로 이 선물 옵션 만기 지금의 만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 그리고 4분기 우리나라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타나느냐 이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강하게 사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Y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은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올 한 해의 주도주를 찾으려면 반드시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찾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기관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어저께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물을 많이 팔았는데요. 이 선물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6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의 선물, 자 빨간색으로 된 게 주식이고요.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물인데요. 재밌는 흐름들을 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둥그스름하게 올라 매수를 했다가 점진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그리고 다시 최근에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 선물은 굉장히 뾰족하죠. 근데 뾰족한데 일정한 수준의 뾰족함보다도 이러한 변동성
그리고 선을 갖다가 한번 쭉 중간선을 이어버리면, 이으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옵니다. 즉, 이 선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선물에서 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 이게 외국인들이 금매수 했다가 금매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금매도 했다가 금매수하고. 자, 이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외국인들의 주식의 매수는, 시장에 대한 매수는 항상 점진적으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간다고 본다면, 선물은요, 중간중간 이벤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급격한 매수와 급격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나라만의 시장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선물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피 우리 시장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선물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 근데 그들만의 리그에 의해서 문제는 우리 시장이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충격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돌발적인 충격은 절대 오래 가지 않더라. 그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뾰족하게 바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궤도를 같이 한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무려 8,500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2,000억 이상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로 잡혀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일별로 보시면 어저께 8,500계약 선물 매도인데 거래소에서 341억 정도 매도니까 실질적으로 선물에 연계되어서 나온 물량들이 굉장히 많지만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 종목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매도한 부분은 거의 없이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루어진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물에 이렇게 파생적인 투기적인 흐름들이 일단은 목요일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더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요일 지나고 나서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 충분히 2050포인트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스타트는요, 지금이 아니라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 주부터의 강한 스타트를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죠. 일단 낙폭 과대, 그리고 세 가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럼 이 시장에서 누가 갈 것이냐. 일단은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가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1분기에 터널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저가 대형주라는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역시 코스닥의 조정은요, 코스닥의 조정은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저항을 많이 받는 부분에 도래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 주도권을 거래소 저가 대형주한테 넘겨주느냐 넘겨주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냐면, 한정된 자금 하에서 코스닥과 그리고 거래소 저가 대형주, 즉 뭐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 증권주나 이들 공간의 어떤 시속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쪽에 한 표를 드리고 싶냐면, 아까 비대한 지수의 상승 그리고 건설주 상승 이후의 조정이라고 본다면 현재 모멘텀은 조선주와 은행주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단기 이익 실현 욕구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증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오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코스닥은 543포인트에서 547포인트대가 강한 저항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한번 잘라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3월 지금 공시 번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종목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신다면 그래서 저가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이동을 저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시장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중국의 2월 수출 급감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는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고도 서두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향후 코스피 저가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 간의 힘겨루기에서는 승자가 아마 저가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치시면서 조선과 은행 섹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무는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쉬어가는 장입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고 오래간만에 코스닥까지 파란불로 바뀐 전일이었는데요. 오늘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메르시 종금제과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은 어제 오늘도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시장 예상 지수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으면 싶지만 간밤에 뭐 똑같은 이유긴 한데 네. 글로벌 증시도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잖아요. 네. 뭐 그렇다면 뭐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일 어떤 영향이 오늘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키워드가 네.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전일 종가 수준에서 이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03% 정도 하락한 1953포인트 현재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 코스피 영향으로 해서 조금 큰 폭의 하락 그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43.20포인트 0.19% 정도 이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선물 매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선물 매도 폭이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하방 압력 완화로 인한 쉬어가는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을 누르는 힘이 일시적으로 좀 약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하루가 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 만약에 그 투신 쪽 포함한 기관 쪽에서 큰 대량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 선물 쪽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백오테스션 시장이 되게 되면서 선물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선물 매도 폭이 어제와 같은 강한 폭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뭐 1950포인트 좀 지켜주지 않겠나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코스닥 지수 전일 그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좀 영향이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 일단 IT 하드웨어 그리고 모바일 결제 중소형 건설사 중심이었던 큰 폭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좀 강한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같은 매도 폭이 확대가 되지 않게 된다면은 오늘 출발 상황과 같이 예상 출발 예상 지수와 마찬가지로 뭐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피는 19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월선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까지 매도로 꺾이는지 여부도 같이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어제는 엔터주들이 끝까지 강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좀 힘을 낼까요? 네, 일단 뭐 전일에 외국인이 좀 이 매수한 것들을 보면 IT하고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내수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항공, 그리고 일부 또 화학주들, 그리고 또 뭐 내수주 몇 종목 이렇게 다양하게 좀 담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내수주는 계속적으로 좀 강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코스피를 좀 말씀드리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어제 외국인들은 뭐 SM을 제일 많이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SM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엔터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고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종목들, 제2의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 바이오 쪽에 종목들 좀 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바이오가 잘 굳건히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수 업종하고 바이오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여서 오늘까지 엔터주 강세는 이어지겠지만 다시 한번 바이오가 매기를 좀 받을 가능성, 전반적으로 내수주가 오늘까지 강세를 띌 가능성이 크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엿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60일 이평이 완전히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동시만기 전까지는 강한 흐름이 안 나타날 그런 조짐인데 현재까지로는요. 어제 일제 조정을 받았던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의 경우에는 오늘도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3% 이상 급반등하면서 나홀로 올랐던 네이버는 역시 86만 원대 정도에서 오늘 추가 상승도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어제 이평선을 잠시 이탈하면서 추세가 약간 흔들렸던 하이닉스와 그리고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그리고 2%, 3%까지 낙폭이 제법 크게 끝까지 벌어졌던 신한지주, KB금융 등 금융주들의 반등도 오늘 소폭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SKT도 약부합권 정도에서 21만 원 약간 깨진 가격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네요.
3월 11일 화요일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발 악재가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까지 좀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까지 그 여진이 이어질까요? 이어지더라도 아침장만 반짝하고 오후장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장 연출이 될 수 있을지 먼저 출발 상황부터 면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예. 일단 뭐 선물지수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0.2%가량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254.25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스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출발을 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957.36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게 되면서 선물지수와 마찬가지로 0.15%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544.15포인트 출발을 하게 되면서 0.3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44포인트 그리고 1957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매도 힘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로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환율 밴드를 좀 더 압축시켜보게 된다면 1060원에서 그리고 1075원 사이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최근에 어떤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못하고 이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볼 때 위쪽으로는 지속해서 1075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060원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환율 같은 경우는 1066원이 현재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연결해서 선물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지난주 259포인트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259포인트를 결국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하락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245포인트와, 그리고 254포인트와 255포인트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분 현재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회복시키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254포인트에서 255포인트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 구간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는 251포인트까지 만기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지수는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 255포인트를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전전일의 저점인 254대를 못 지켰었는데 어제 253대까지 밀렸었잖아요. 오늘 선물 쪽도 반등 255선까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증시 개장 분위기 전해드릴게요. 어제 1%가량 일본도 지표 부진 속에 조정을 닷새 만에 받았었잖아요. 오늘 0.4%가량 그래도 올라옵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것처럼요. 니케 225 지수 기준으로 15,180라인 정도에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양시장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오릅니다. 뒤이어서 현대차 모비스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상승폭의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네이버네요. 86만 5천 원이면 이제 다시 88만 원 코스로 올라가는 듯도 하네요. 하이닉스는 이 와중에 변동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네요. 네, 포스코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했고요. 한국전력도 3만 7천 원대 회복을 노리면서 이평선 다시 회복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같이 올라면서 자동차주들 약간씩 살아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네요. 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컸었던 신한지주가 1% 이상 반등이 조금 더 힘이 강한 움직임이고요. 삼성생명도 10만 원권 이탈했지만 오늘 반등 시도는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S5가 출시되면서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영업 정지 불똥을 크게 맞은 SKT는 오늘도 별 움직임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흐름 짚어볼까요? 셀트리온이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했네요. 파라다이스는 못 말리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전전일이었던가요? 그 윗꼬리를 역시 커버할 수 있을지가 일단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역시 5만원권 정도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사실 GS홈쇼핑이 3% 이상 크게 빠졌었거든요. CJ홈쇼핑 괜찮았었는데 오늘 그런 GS홈쇼핑이 반등은커녕 나홀로 추가 하락을 하면서 24만 5천원대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CJ E&M이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가장 힘이 좋아 보이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장 강세업종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예측대로 가고 있나요?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은 금융업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전기가스, 그 다음이 서비스와 자동차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서비스가 내수주에 좀 속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일단 오늘은 가장 강한 흐름은 뭐 금융주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전기가스, 그리고 뭐 서비스 내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여지껏 좀 어제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 좀 선두권에서 좀 다시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장 막판까지는 좀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이후에는 뭐 최근에 좀 눈에 띄었던 기계업종이라든지 전기전자 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뒤를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은 또 금융주들이 좀 장 반등을 이용해서 좀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오늘 정보기기 쪽이 좀 강합니다. 일단 정보기기 쪽은 오늘 뭐 아이리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는 정보기기 쪽 빅솔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다들 관심이 많으신 의료 정밀기기, 파나진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코렌 이런 종목들이 좀 속해 있는 이 의료 정밀기기 쪽이 그 다음을 달리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섬유 쪽 이런 업종들, 그 다음이 통신 장비 이런 순서로 좀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나 IT는 정통적으로 정보기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나 장 반등을 이용해서 이쪽이 좀 제일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세 섹터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현재 수급 상황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면 올해 첫 허드러플 위칭 데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올 텐데, 일단 어제 대규모로 선물 쪽에서 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도 같네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요. 네, 예, 예. 수급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조금 현물 시장 같은 게 좀 아쉽게도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 강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재 매수 전환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재 121억, 그리고 기관이 49억 정도의 매도 출발을, 코스피장에서 매도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그 기관 쪽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던 투신 쪽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2억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가 매도 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매도 폭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 같은 경우는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선물 시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외국인들이 8,500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500계약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전일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었지만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억, 그리고 기관은 15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 쪽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섹터 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이 128억 가량 이제 매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전기전자, 그러니까 IT 섹터에 50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화학 섹터가 22억, 그리고 금융 섹터가 이제 19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 섹터에서 16억 정도 매도 위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금융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 출발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기관은 전체적으로 54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수 장비, 일단 조선주, 그리고 조선주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억 정도 매도 출발, 그 외에는 화학이 9억, 철강금속이 5억 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15억 정도 지면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화학이라든지 제약 섹터는 7억 그리고 2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전일 상당폭 크게 매도가 나왔었던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하드웨어 섹터 같은 경우는 각각 2억에서 5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 순으로 해서 이제 15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각 현재 수급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러원 출발 분위기 한번 전해들어보겠는데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고용지표도 미국 쪽에서 잘 나왔지만 중국의 지표가 주말에 부진했던 것에 대한 영향으로 달러원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6원가량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또 변수는 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이 하락한 1066원 3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65원 10전까지 하락한 후에 1066원 80전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지난밤 뉴욕 여교회시장에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어제 발표된 중국의 수출 지표 부진에 따른 위험 회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장은 중국의 2월 수출이 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년 대비 18.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처럼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은 어제 아시아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아시아 통화들이 일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달러원 역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수출업체들의 내고에 막히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국제 외환시장에서 역시 중국발 위험 회피 재료는 각 통화상별로 다르게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엔의 경우 중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울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수준보다는 상승하면서 지난밤 유럽장에서는 103.40엔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달러엔은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테이퍼링 지속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 다른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지난밤의 경우는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여교 시장에서 원화에도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호주 달러는 중국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지난밤 뉴욕시장까지 꾸준하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위안화가 지난 6일 이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호주 달러와 원화 등 아시아 통화들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뚜렷한 강세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아직은 달러 원이 1070원대로 진입할 동력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3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은 달러와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달러 원은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변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인데요.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4월의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비세를 인상한 후에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핀 후에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일부 견해 또한 있습니다만 만약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할 경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60원대 초중반대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그래요.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의 분위기 보고 뭐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죠. 오늘 BOJ 회의 결과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1070원대 다이렉트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이긴 한 것 같네요. 정경파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이 어제 조정을 하루 만에 끝내고 반등을 해주는 아침인데요. 돌발 종목 한 세 종목 정도 먼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에 이어서 실적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카프로입니다. 사실 어제 롯데케미칼도 많이 좀 빠졌었는데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전망 때문이었지만 카프로는 작년에 적자폭이 더 확대됐다는 실적을 보고 나서 오늘 5% 이상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학 섹터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넥솔론인데요. 오늘 200억대 웨이퍼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고요. 노무바이오도 농협의 지분과 경영권 매각 가능성까지 부각되며 역시 만만치 않게 오르면서 강세 출발했습니다. 이상 세 종목을 돌발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카프로 분석부터 해주시죠.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카프로가 이 적자 지속 소식 때문에 사흘째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한 8% 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전일에 발표한 지난해 영업 손실이 1127억 전년 대비해서 한 369%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실적이 쇼크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적자 지속에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점. 매출액도 일단 7,718억 정도 나왔는데 19.3%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당기 순손실이 891억 정도 적자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직전 저점이 4,990원인데 여기가 뭐 저점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1분기가 과연 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좀 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딱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넥솔론인데요. 이 넥솔론이 한화 큐셀의 202억 규모의 태양광 웨이퍼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0억 규모인데 태양광 웨이퍼 공급 계약을 한화 큐셀가 맺었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한화 큐셀의 고효율 태양광 이 셀 제조에 필요한 풀스퀘어 모노 웨이퍼를 이 빅솔론이 다나 큐셀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도 2012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한 5% 수준. 일단 계약 기간 자체도 연말까지고요. 뭐 규모는 그렇게 많이 크다 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꽤 되는 규모의 한 2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이 수주가 이미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호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일단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물 때가 많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지금보다 조금 더 터져야 결국에는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가 계속적인 저항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중요한 거래량 폭발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농우바이오인데요. 농우바이오가 뭐 최근에 좀 흐름은 좋았는데 어제하고 오늘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이 좀 나오는 이유가 이 농협의 지분과 경영권 매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오늘 그리고 어제 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창업주인 고 고이선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 타계한 후에 장남 등 유족들이 지분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유족들은 한 1200억 정도 안팎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매각 주관사는 얼라이언스 캐피탈 파트너스가 맡았고 공개 입찰은 이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농우바이오 인수전에는 일단 농협 경제지주를 비롯해서요. 이 IMM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 세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매각 지분은 유족 보유분인 한 45.5% 정도 주수로 따지면 650만 여주 정도 전량 또는 한 38.5% 그러니까 한 550만 여주 정도 매각을 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하는 절차에 좀 돌입한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농협에 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농협이 인수한 상장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일단 농협에 굉장히 좀 쏠려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NH 농협증권하고 남해화학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이 농우바이오가 최근에 경영권이나 지분 매각에 따른 어떤 이슈, 인수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틀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거래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줄었다는 점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 정도의 갭을 좀 메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우바이오 팁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또 신고가입니다. 88만 원 찍었던 며칠 전에는 그게 장중고점이었지 종가상은 2%가량 밀리면서 끝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아침 삼성증권이 목표가 118만 원까지 올리는 걸 봤는데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INT가요. 모회사 인터파크와
지금 시총 순위가 이제 뒤집혀졌어요. 인터파크 INT 시총이 모회사 인터파크를 뛰어넘었다는 얘기고요. 강원랜드가 최근에 상당히 부진했었고 같은 동종 섹터에서도 파라다이스에 1등을 내주었었는데 그동안의 악재가 약간 해소되면서 오늘 반등이 오래간만에 잡히고 있습니다. SAT라는 종목은요. 비상장 타이어 업체 쪽에 피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인터파크 INT 얘기부터 들어보죠. 대단하네요. 네. 네이버. 뭐 진격의 네이버. 네. 쉬면 또 가고 쉬면 또 가고. 예.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전에 한 100만 원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100만 원 정말 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상당히 강한 시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삼성증권에서 그 118만 원 정도 현재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일단 가입자당 매출 그러니까 한 가입자 한 명당 발생될 수 있는 매출이 한 1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전에 그 페이스북 인수할 때 왓츠업 같은 경우는 가입자당 매출이 한 85달러 정도 먼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뭐 가입자 상대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그리고 가입자단 활용도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 예전에 그 웹 그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웹과 관련되었던 IT 버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전에 웹에서 이제는 SNS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결정을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자당 매출이 100달러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실적까지 계속해서 받쳐주게 된다면은 뭐 진격의 네이버 계속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 쪽 라인 어떤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쪽 매출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 성장성이 지속이 되겠지만은 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인가 그게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의 좀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100만 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어떤 가능성을 두고 추가 상승의 좀 무게중심을 좀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네, 쭉 홀딩 백자 볼 때까지. 네, 이거 그 예전에도 한번 오리온 같은 경우도 100만 원 가겠나 가겠나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리온과 뭐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전의 어떤 그 오리온의 어떤 추세와 지금 네이버의 추세와 어떤 비교해 봤을 때 뭐 상당히 좀 유사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일단 100만 원까지 하도 상승하고 난 이후 어떤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둬라 이런 얘기가 네. 가장 현명한 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인터파크 그리고 인터파크 INT 지금 이제 이 두 회사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인터파크 INT가 26,450원이고요. 그리고 인터파크가 지금 이제 지금 가격대가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HTS가 지금 정확 끊겼는데요. 일단 인터파크가 14,000원이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INT가 지금 이제 26,000원 네. 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금은 회사 지금 현재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조금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477억이 발생되는 회사가 14,000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05억이 발생되는 회사가 현재 26,0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벌어들이는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뻥튀기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인터파크 INT가 인터파크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발생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에는 공연 부분 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 공연 티켓하고 여행 투어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티켓 파워 부분에서는 어쨌든 온라인 부분에서 1위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라인 투어 상품에서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매출 현재 영업이익이 앞으로 향후에 얼마만큼 발생이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인터파크 INT의 어떤 그 리포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올해 전체적인 가이던스 현재 나오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파크 INT가 올해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인터파크 정도 수준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정당화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조금 뻥튀기가 된 부분도 일단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인터파크 뭐 기관의 매수가 유비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매수가 지속이 될 때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강원랜드.
지금 제가 그 강원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지금 GKR 그리고 파라다이스 강원에도 이 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국인 카지노를 봐야 될까요? 외국인 카지노를 봐야 될까요?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강원랜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동해안의 폭설이라든지 오픈 카지노, 뭐 일본 카지노 설립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속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관광객들이 어느 카지노를 가겠냐는 겁니다. 지금 파라다이스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 영종도에 마찬가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그리고 또 한 업체가 지금 그 또 한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강원랜드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 변화에 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원랜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게 되면서 이 일시적으로라도 강원랜드의 어떤 외국인의 입장이 허용이 되게 된다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내국인 전용만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도 파라다이스 그리고 GKR 대비해서 소외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조금 상기해보게 된다면 강원랜드 부진 그렇게 뭐 당연하다고 좀 보면은 조금 억울하겠지만은 어쨌든 부진한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탑픽으로 파라다이스 GKR 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너무 큰 기대를 좀 접어야 될까요? 네, 좀 큰 기대는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게 되면서 요 종목에서는 일시적인 외국인에 대한 개방 이런 소식이 나와준다면 주가가 뭐 3만 5천 원 돌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모멘텀이 파라다이스 GKR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보게 된다면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종목은 한 2만 9천 원에서 한 3만 5천 정도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인 부분은 어쨌든 추세가 그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이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AT 같은 경우에는 그 M&A 모멘텀인데요.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항상 피인수 되는 업체의 어떤 주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흥아라는 태화기 업체가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흥아라는 업체가 F넷에 그 지분을 100% 인수를 하는데요. 근데 이 F넷에는 업체가 SAT에 지분을 28% 정도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다 보니까 일단 그 직접적인 어떤 피인수보다는 어떤 자회사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FNS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거의 어떤 자회사로 편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일단 뭐 M&A 모멘텀 작용하면서 상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한가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상한가에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굳이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조금 해석을 하시면서 단순 테마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요 오늘도 엔터주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못 말리는 종목 하나가 탑에 있죠. 바로 키스트인데요. 별그대 돌풍 김수현 효과 때문에 오늘도 한 10% 정도 급등해서 이번 달만 거의 한 80%가량 올랐습니다. 대단한 종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SM, YG엔터 어제 수급이 좋았다고 잠깐 언급이 됐던 이 종목들도 IHQ와 함께 오늘 3% 안팎으로 추가 상승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지 인터넷도 6일째 상승하면서 신고가고요. 한 이틀 전이었던가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했었던 전기차 테마주 가운데 우리 산업이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 주죠. 라온시큐어가 오늘까지 6거래일째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키스트를 포함한 엔터주 분위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뭐 키스트가 또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별그대의 효과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김수현 효과라고 해서 별그대 관련주들, 김수현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 키스트도 있고 IHQ, 그리고 또 최근에 농심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H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또 모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이 그만큼 이 키스트 특히나 별그대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야죠. 결국에는 뭐 어디까지 좀 움직일 수 있는가. 결국엔 키스트나 뭐 엔터주들이 지금 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움직이곤 있지만, 분명히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간 이후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까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엔터주들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좀 쉬는 시기가 바로 엔터주들의 어떤 매도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슬슬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목전에 찼다라는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엔터주들에게도 조금은 이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한 단계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매도 시점을 좀 고민하실 때가 아닐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6거래일째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뮤직 성장 기대감에 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 뮤직이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올해 사용자를 늘리면서 매출과 수익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 뮤직을 제공하고 있는 이 네오위즈 인터넷 역시 수익이 늘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다 예단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수준이 끝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우리산업.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국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이 좀 지목이 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급증하는 부분들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결국에는 우리 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라온시큐어인데요. 오늘 이 삼성전자 유럽 쪽에 B2B 공략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IT 전시회에 참가해서 전시관을 마련을 하고 다양한 B2B 솔루션을 선보였는데 이 전시회에서 리테일, 헬스케어, 교육, 정부, 뭐 파이낸스 등 다섯 가지 테마로 B2B 제품과 솔루션을 구성을 해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온시큐어가 삼성전자 공동으로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스쿨용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인 터치앤샘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삼성스쿨 상품기획 제품으로 등록이 되면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방업체인 삼성전자의 유럽 공략이 결국엔 이 후방업체인 라온시큐어까지 수혜를 좀 미치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워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서 오늘 전기차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을 짚어주셨는데 기아차 소울의 전기차 공개가 임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리버가 오늘 좀 강세다라고 아까 섹터 분위기 짚어주시면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김근호 연구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듣긴 했는데 아이리버는 오늘 보급펀드 쪽에 매각설이 돌면서 아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ED가 작년 영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CGV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이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가 좋은 가운데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아이리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급펀드가 그 매각 주관설 다이아를 설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매각이 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M&A 모멘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SAT처럼 M&A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현재 지금 조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상한가 힘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좀 중요한데 향후에 이 상한가 힘이 얼마만큼 강해지냐는 일단 얼마만큼 빠르게 매각 주관사가 설정이 되냐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종목 뭐 추격하시기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SAT처럼 일단 특징 조사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ED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2년 동안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이 되다가 이번에 10억으로 흑자 전환이 됐는데 이 그 실적 흑자 전환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3,500원 정도 가격권 상승이 됐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빠르게 하락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메꾸기에는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뭐 분기점이 누가 보더라도 이 3,500원 이 부근이 되지 않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흑자 전환 성공하고 난 이후 이 흑자 폭을 앞으로 얼마만큼 확대시키나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CJCGV 일단 참 그 영화 관객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영화 관람료까지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 개선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뭐 광이라든지 배노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이 최근 뭐 겨울 광고까지 계속해서 뭐 천만 관객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뭐 영화 관람료를 인상을 하면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2013년 고점인 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2012년도에 발생됐었던 연간 영업이익인 550억 원을 과연 2014년도에는 돌파를 할 것인가 이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분기, 2분기 지금 대작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 2분기 지금 얼마만큼 실적이 선방을 하냐에 따라서 연간 기준은 상향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간 기준 5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는 줄 알았지만 반등폭도 제한적이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코스피가 일단 하락 전환되면서 추가 여진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박스권으로 다시 전망을 좀 돌려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 또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 건지 어제 코스닥 쉬고 오늘 가는데 말이죠. 예,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전일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오늘 좀 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다시 코스피는 다시 뭐 하락으로 전환된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새로운 어떤 신규 섹터 접근보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테마 편승보다는 종목별 리스크 좀 관리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가 오늘도 DMG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시장에서 어떤 수익률 과한 수익률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테마 쪽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시장과 같이 커플링 현상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과 같이 빠지고 시장 같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요 종목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시장과 상관없이 어떤 시장과 상관없이 조금 괜찮은 흐름 괜찮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일단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떤 신규 접근이 지 어떤 신규 섹터 발굴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시장과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포트 관리를 하는 날로 좀 삼아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하는 날로 오늘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도 구해보는데요. 일단 1950포인트 정도까지 빠지면 코스피는 한 번쯤 매수해 볼만하지 않을까 어제 살짝 이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화학주들이 LG 화학까지 다시 신저가를 찍으면서 좀 많이 싸보이는 구간이라 화학주 다시 어떨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분은 동시만기 이후에 코스피가 다시 힘을 낼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좀 혹하는 면도 있습니다. 전략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 만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 대형주는 뭐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대형주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데 개인적으로 화학주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은 뭐 저가 부근들에 있기 때문에 좀 사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좀 개인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 일단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업종은 내수주, 내수 관련된 업종들 좀 보시고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는 좀 굳건하게 잘 버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맞고 있지는 않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만기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은 일단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엔터 업종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오라 콘텐츠 이쪽인데 엔터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개인적으로는 이 두 업종은 지금이 끝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올라온 정도의 상승폭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더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보다는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대안은 일단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 장비 쪽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바이오 쪽에서 좀 똘똘한 종목들을 좀 찾으시는 게 오히려 이 고점에 있는 업종의 부담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기 후에 대형주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내수주 위주로만 살펴봤으면 하셨고요. 화학주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겠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오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들, 미디어 콘텐츠, 폭넓게 뭐 놀자주들이라고 칭한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또 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이라고 보셨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되지 않을까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연구원, 앞서 정태근 팀장님의 조언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아, 좀 반등을 주는 것 같다가 방향을 조금 전에 바꾸었는데요. 선물 쪽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동시만기 이틀 전 챙겨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영 매토님, 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전전일 저점을 지키지 못하면 조금 위험하다 하셨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253대까지 갔었고 오늘 아침 반등도 254대를 회복하는 듯 했는데 또 다시 실패하고 마네요. 역시 외국인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많이 파는 거 보니까요. 네, 일단 어제의 전체적인 모습 이후에서 이제 단 하락이 마지막에 내려올 때 그 폭의 변동폭을 보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보다는 중간적인 밴드에서 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관 쪽의 수급이 방어 쪽과 계속 나온다라면 이거는 한 번쯤이면 역발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원의 하락 쪽으로의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수급은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의 강도보다는 개인들의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나감으로 인해서 반대 크로스의 수급에 엇박자가 10시 한 40분에서 50분경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 여진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어제의 규모가 워낙 대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 눈치를 보면서 관망세 출발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이 3월 동시만기에 따른 롤오버를 하기 위한 미결제 추이를 급감시키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선물시장에서 미결제라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하면서 청산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매수만 하고 있는 주체일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계좌에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시장 쪽은 선매도를 할 수 있고 선매수를 주식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미결제 추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포지션을 격 주식처럼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고 나서 내 계좌에서 빼나왔느냐라는 관점인데요. 지금은 빼나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혼조 출발 이후에 개인들의 드라이브가 어제 조금 저도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개인들의 수급마저도 많이 들어올까라는 것을 체크를 좀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업종 자체는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이미 2주 전부터 내수 섹터 쪽으로만 집중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인덱스 자금이 자문사 쪽을 통해서 개인 창구와 그리고 중소형 펀드, 쇼 롬 펀드 쪽에서의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또한 지수 인덱스 쪽으로도 자금력이 조금 쏠려가고 있다는 특이한 증상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제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건 역시 빠르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수급 자체가 혼조 쪽으로 출발되는 가운데 개인들만이 지금 막 매수 스위칭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은 기관계 쪽의 매도 포지션을 조금 받아주는 형태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가 상당히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현재는 미결제를 청산시키는데 그건 역시도 아직까지는 가속도 어제와는 좀 다르게 가속도를 입혀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콜옵션 쪽의 집중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시장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저희가 아이섀도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누적 수급에서는 상방이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방은 이번에 찍을 자리를 지금 찍고 어제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조정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그 부담은요. 사실은 지수의 부담보다는 종목이 떨어지는 부담보다는 해외 증시의 위치 때문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떨어질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겠고요. 옵션 시장 쪽, 풋옵션 쪽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들의 거래량, 외국인과 기관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추이 쪽을 놓고 보면요. 지금 백오데이션 상황으로 어제 이제 깊은 백오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종가상에 또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끝났는데 오늘 역시 베이시스 자체가 백오데이션 상황에서 차익과 비차익 동반 매도 카드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일단 오전에 11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지 여부 지지대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하방 배팅이 나오기도 조금은 여력이 없다. 그거는 모든 박자가 조금 동시만기를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전포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요. 현재 들어오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1조의 매도를 때렸다고 해서 상당히 시장을 외국인의 핸들링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강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결제의 급감이 그 규모 쪽으로 만계약 정도가 줄어드는 포지션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너무 하방 배팅이 강해되었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와 이제부터 보여드릴 오전장 황금 내 어제 거 짧게만 보여드리면 어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부근이었는데 충분히 올라탈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중요한 변곡 구간이 발생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추이가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완전히 뚫어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는 형태를 만들어놨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신호등을 정확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오전장 황금라인,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의 황금라인을 말씀드리면 254.55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반드시 위분의 윗꼬리가 조금 약하게는 달렸지만 완전히 올라타야지만 매수 관점, 어제도 계속 올라탔을 때만이 매수 관점, 여기서의 매수는 아주 짧게 대응해라 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올라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 종합지수의 기준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종목군들 몇 종목군들에서 다시 방어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의 원행의 하방 배팅은 좀 약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반 전으로 바닥에 나오는 지역으로 체크하자 하셨는데 오늘 25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 황금라인을 254.55 정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완전히 올라탄 안착이 나와야 매수를 펼칠 수 있다라고 안정적인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스쌤 플러스 김동 멘토의 선물시장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하락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늘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 주긴 하지만 그렇게 뚜렷한 반등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폭이 참 미미합니다. 하지만 놀자주는 오늘도 날고 있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